안녕하세요. 목회나녀 원장 손승입니다. 이 영상은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그리고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교정을 한 후 환자에게 운동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여기 이 운동 영상에서는 밴드 같은 것을 이용하여 치료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청골이나 고관절 치료가 사실 이제 체격이 피지컬이 좀 작은 분, 원장님들이 환자분을 대할 때는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치료적 운동을 시켜서 그 운동으로 교정을 하도록 해주는 방법을 이제 시행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한방에서는 도인 운동이라고 하죠. 도인 운동은 행정적으로는 이제 단순추나 복합추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수가선정이 안 돼요.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은, 따로 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치료적 운동을 이제, 그 도인 운동처럼 그렇게 이제 하고, 다시 한번 그 이학적 검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달라지죠. 자, 청골은,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고관절, 같이 옆에서 한번 해볼게요. 고관절은 불곡 외회전, 외전, 외회전이 되도록 운동을 설계하면 되겠죠? 제기차게 하시면 됩니다. 왼쪽 다리. 자, 오른쪽 다리 제기차게 한번 해보시고, 왼쪽 다리 해보세요. 자, 속도는 두 대 빠르게. 오른쪽만 해보십시오. 더 빠르게. 속도는 두 대 빠르게. 자, 걸음김하고, 왼쪽 한번 해보십시오. 환자분 본인 느껴야 돼요. 자, 오른쪽 다시 해보시고, 왼쪽, 그 느낌 들어 왼쪽. 왼쪽이 제 눈에는 좀 다리가 덜 올라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아래 차이가 심하게 날수록 이 다리 드는 정도가 달라요. 자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환자분이 그걸 이해하고, 운동은, 자아 운동은 오른쪽 다리 또는 왼쪽 다리 제기차기 운동을 뭐 하루에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짬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 현재 갖고 있는 주소증,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작도 간단하고 효과는 극대화되고 그렇죠? 그래서 고관절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당연히 제기차기 하고 경추 4번 검진해보면 RM이 달라져 있습니다. 패트릭 테스트는 당연히 달라져요. 자, 이번엔 청골. 자, 청골은 자, 고기 잠깐 앉아서 그런 루프형 밴드가 있어야 되고요. 자, 양쪽 다리를 넣어서 무릎 위에 10cm 정도 오도록 해주세요. 자, 그 정도. 자, 슬리퍼 신고 뒤꿈치를 요 막대 요 위에 이렇게 맨 끝에 이렇게 간 넓게 벌려서 넓게 보면 고무줄 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지겠죠? 그걸 극복하고 벌리고, 자, 뒤꿈치 고정하고, 뒤발가락 15대 20도 밖으로 벌립니다. 그렇지. 자, 무릎 펴고, 상체 펴고, 양팔 앞으로 나란히 하고, 보호 자세에서 무릎을 90도까지 굽혔다 일어섭니다. 그렇죠. 자, 무릎을 90도까지 굽혀야 되거든요.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90도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딥스쿼트, 딥스쿼트, 딥스쿼트. 여기까지 입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딥스쿼트를 하려면 엉덩이가 뒤로 빠져야 돼요. 그래서 고관절이 접히는, 힙힌지라고 하죠. 겸처럼 접히는 형태로. 엉덩이 뒤로 빼면서 내려가야 무릎이 90도까지 굽힙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엉덩이를 쭉 빼면서 그렇죠, 그렇죠. 여기까지 딥스쿼트로 가야 힙힌 힌지가 되면서 무릎 90도가 됩니다. 요거는 뭐 한 10개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천장관절, 고관절, 요치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밴드, 요거는 색깔이 분홍색인데 여성용. 그런 건 색깔이 다크 그레이, 요런 건 남자 거 두꺼워요.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남자로는 이거부터 하는 것보다 이거부터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한 두 개, 세 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웜업이 됐으니까 이제
메인을 하겠습니다. 메인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하는데, 허벅지를 엄지발가락 쪽으로 벌리면서, 이거 그냥 놔두고, 자, 양손 좀 나란히 하고, 내려갈 적에 허벅지를 엄지발가락 쪽으로 벌리면서 내려갑니다. 소위 말하는 쩍벌도 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고무줄 장력이 증가했을 거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90도까지 딥스쿼트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느꼈을 거예요. 90도까지 딥스쿼트 했을 때 힘이 요 천장관절, 골반관절이라고 알고 있는 천장관절이 헐렁한 느낌이 들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엉덩이를 쭉 빼면서 딥스쿼트. 그래서 딥스쿼트 가까이 가면 여가 뭔가 모르게 헐렁한 느낌이 듭니다. 고무줄이 대퇴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천장관절을 관절 유격을 벌리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허벅지를 엄지발가락으로 벌리면서 90도까지 딥스쿼트 쭉 내려가면 여기가 헐렁합니다. 자, 올라옵니다. 이게 청골을 교정하는 치료적 운동입니다. 자, 벤치 앤더스 밴드입니다.